새 눈이 수복수복 쌓였습니다. 세상에. 이럴 수가. 아, 정말. 저희 정원에서 첫 번째 이렇게 열매를 보는 아이인데, 떨어지지 않고 눈이 오도록. 정말 너무너무 근사합니다. 그림의 사진의 한 폭이가 실화입니다. 아침 일찍 막 얼었는데, 찍었으면 대박인데, 제가 다른 일 바빠서 오후에 왔더니 이렇게 대박입니다. 아, 정말 가을에 열매를 정말 아주 충분히 봤는데, 첫눈이 오도록 이렇게. 아, 정원수 아주 강추하는 수종입니다. 루비 산사나무 열매가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. 두달 동안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이 오면 네가 다 떨어지겠지 했는데, 아니, 영하로 얼면 최하 5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얼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래도 가지에서 떨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달고 있는데, 어쩌는 게 정말 밤새도록 눈이 와서 요렇게 요렇게 설경우에 이렇게 멋진 한 폭의 동양화는 아니고 자, 루비 산사나무에 멋진 열매입니다. 와, 정말 정원에 이한구루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,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, 설경에 루빈사사 빨간 열매, 파란 하늘에, 정말 멋지죠? 정말 내년에 한 그루 더 심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너무 멋져서. 이렇게 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다니, 달고 있다니,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. 정말. 와. 대단합니다. 저는 며칠 지나서 또 보면 다 떨어졌겠지? 얼어서 뭐 어떻게 됐겠지 해도 그대로 달고 있는 거예요. 이 추운 지역에서, 세상에. 보고 또 봐도, 보고 또 봐도. 와, 멋지다. 12월까지 이렇게 열매를 달고 가다니. 와, 정말 멋지죠? 정말 실제 보면 너무 근사하거든요. 루비산사 최고야, 최고. 아직도 얼마까지 가려나 모르겠네요. 와, 최고. 멋져? 루비?